네. 포토샵 GTQ 한국생산선본부에서 하는 포토샵 GTQ 자격증 2급 시험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 파일부터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 파일은 이런 파일을 완성하려고 하고요. 자, 빈종이부터 열어볼게요. 파일 New 해서 새 도큐먼트를 준비합니다. 400에 500픽셀로 72dpi RGB 칼라 모드 8비트 방식 화이트 오케이 해서 새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요. 소스 이미지 파일을 오픈해 가져옵니다. 소스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해서 새 도큐먼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했는데요. 크기가 너무 크게 됐네요.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죠. 자, 이때 조절점이 안 보이는 건 컨트롤 0, 화면을 꽉 차보기를 했을 때 여기 끝에 있는 조절점까지 보입니다. 쉬프트 키까지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데요. 제공된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의 머리 부분이 살짝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시고서 자, 마음에 드는 컷이 나왔을 때 엔터나 더블 클릭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 여기 하얀 부분이 조금 있네요. 그 부분은 마저 이렇게 넓혀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가 준비가 됐고요. 새 조각상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반대편에도 작은 새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따내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네틱 라소 툴로 일단은 여기 새 부분을 먼저 선택 영역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마그네틱이니까요. 마우스를 쓱 드래그하면 경계에 얼추 선택이 잡히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이 포인트가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마지막 포인트 하나하나씩을 삭제시켜 줄 수가 있고요. 자, 새를 이렇게 경계를 따서 셀렉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 부분에 왔을 때는 마우스를 콕 한번 찍어주시면 그 부분의 경계를 마무리시킬 수 있어요. 자, 새를 땄는데요. 여기 솟대, 이 대까지 한번 추가해 볼까요? 요거는 폴리곤 라소툴이 좀 편하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면 선택 영역 추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만치 폴리곤 라소툴로 선택 영역을 추가해 줍니다. 자, 요 모습을요. 레이어 비어 카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어 비어 카피. 단축키는 컨트롤 J 되겠습니다. 얘는요. 선택한 영역만치 따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아이고, 하고 보니까 제가 이 폴리곤 라소 툴에 패더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 취소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폴리곤 라소. 패더는 0이 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항상, 사각형 선택 영역을 쓰든 다른 영역을 쓰든 패더는 0을 주고 하십시오. 지금처럼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선택 영역을 잡아 볼게요. 이렇게 선택 영역을 추가를 했습니다. 컨트롤 J 해서 레이어를 추출했고요. 자, 얘를 뒤집어 볼까요? 에디트, 트랜스폼, 플립 호리젠탈. 컨트롤 T 해서 쉬프트 키를 눌러야 가로세로 비율이 맞습니다. 자, 제공된 이미지에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작은 새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약간 커지고 엉덩이가 지붕 아래쪽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 모습을 잘 보시면서, 네. 엔터나 더블클릭을 해서 완성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쉐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모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전경 색상이 33333. 오케이. 자,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쉐입 툴을 가시는데, 자, 쉐입 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쉐입, 두 번째는 패스만 만들겠다, 세 번째는 픽셀만 만들겠다. 자, 쉐입으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내가 지정된 전경 컬러로 필, 채워질 뿐만 아니라 레이어까지 생성되고, 여기에 추가로 패스까지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요 쉐입 툴로, 첫 번째 쉐입 툴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쉐입 툴인 상태에서요, 새의 모양을
찾아줍니다. 아, 여기 날아가는 새 여기 있네요. 이 새를 이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그렸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뒤집어져 있네요. 자, 일단은 방향을 뒤집어서 에디트, 트랜스폼 패스, 플립 호리젠탈. 아, 무슨 형태가 스타일이 지정돼 있죠. 이 스타일은 마지막 사용했던 게 다시 한번 뜨는 거예요.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를 FX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구되는 상황은 아우토 그로우, 외부에 아우토 그로우, 외부에 네온 효과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토 그로우 오케이. 자, 그랬더니 스트로크도 껐습니다. 아우터 그로우가 적용이 됐고요. 이 나머지들, 이펙트들은 눈이 꺼져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아,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글씨를 휴지통으로 끌고 가시면 이 효과는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요 모습 하나 완성을 했고요. 자, 무브 툴로 위치 잘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가 또 있네요. 자, 쉐입 툴로 작업합니다. 두 번째 새는 자, 여기 보니까 지붕 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색상이 다르네요. 자, 이때는요. 자,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필칼로 주어진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고 색깔을 996699 하고 오케이 바꿨습니다. 뒤집어야겠죠? 에디트, 트랜스폼 패스, 플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해서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조금 크네요. 언제든지 컨트롤 T 해서 크기는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줬습니다. 아, 질문 들어왔어요. 여기 패스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서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면 패스 선택에서 자, 이렇게요. 패스가 선택돼 있는 데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표 모양의 쉐입도 있네요. 마저 작업해 보겠습니다. 쉐입 툴로 화살표 모양을 요 모양이죠? 선택해서 그려봅니다.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주어진 색상 넣어보겠습니다. 336633. 자, 색상 넣었고요. 여기에는 베벨앤 엠보스를 주래요. 이펙트 더블 클릭해서 아우터 그로우 끄시고 베벨앤 엠보스 오케이 주겠습니다. 자, 아우터 그로우 마음에 안 드시는 거 휴지통에 끌고 가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쉐입을 완성해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자를 한번 써보죠. 자, 타이틀 가겠습니다. 문자는 정경 색상으로 문자가 칠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있기 때문에 정경 색상 상관없이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글씨 써볼게요. 빈 공간을 콕 찍어서 글씨 쓸 준비가 됐고요. 어리얼체를 쓰라고 합니다. 자, 타입에서 어리얼. 볼드체를 쓰라고 하네요. 어리얼 볼드로 글씨의 크기는 42포인트. 자, 써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대문자로 엑시비션 홀이라고 글씨를 썼습니다. 자,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적용했습니다. 현재 글씨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시는데 주어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색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 여기 옵션 바에 자, 옵션 중에 여기 그라디언트 이 바를 탁 클릭하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고 있고요. 첫 번째 양동이를 콕 찍어서 컬러를 클릭하시고 주어진 색상 주겠습니다. 330033. 오케이. 자, 두 번째 양동이는 FFFF 흰색 맞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즉 90도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주어졌고요. 스트로크 테두리가 있네요. 스트로크는 1픽셀. 색상은 흰색이네요. 색상은 0000 검정색 맞습니다. 자, 스트로크까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2015년 3월 GTQ 2급 첫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요. 저장을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얘를 원본을 하나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볼게요. 자, 얘를요. 수건 번호. 만약에 G123456789이다. 수건 번호 다시 여러분 성함. 다시 1번이라고 저장을 먼저 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요. JPG 파일도 저장해야 됩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확장자를 펼치셔서 JPG 선택하시고 똑같이 수건 번호 성함 다시 1로 저장하십니다. 자, 이때요. 퀄리티를 낮추지 마십시오. 퀄리티는 최대의 퀄리티로 오케이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훑어봤을 때 놓쳤던 부분이나 수정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Save as 해서 얘를 자, 이 원본은 저기 시험 시 제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정하기 위해서 원본을 하나 저장을 하나 해놓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할 게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PSD 파일을 줄여서 저장해야 돼요.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셔서 40에 50픽셀로 10분의 1을 줄입니다. 자, 원래 원본의 크기는 585.9KB인데요. 이렇게 10%를 줄였더니만 5.86KB로 파일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얘기를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자, 뭐로 저장하냐면 이렇게 다시 1로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 종료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저장이라고 저장을 해놨죠. 자, 이렇게요. JPG 파일과 PSD 파일 -1-1 되어 있는 이 두 개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를 마칠게요.